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네, 최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광주 전남의 경제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북방정책을 이끌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실제 광주 전남 핵심 산업과 연관된 경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동서축을 잇는 H라인의 북방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북한과 인천, 나주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경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과 관련된 북방사업의 구상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해안 경제벨트입니다. 이것이 인천, 개성, 해주의 삼각 프로젝트와 새만금을 이어서 우리 나주 혁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밸류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 광주 전남 핵심 미래 산업들을 연결해 북방 사업과 접목시키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류와 한전공과대학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 자동차 밸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북미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유엔의 대북 제재 철회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북방 경협위원회의 사업 계획 로드맵은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시도와 북방 경협위의 협조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두 광역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북방경제위원회하고 진출을 할 거냐라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농업 건설 등 각 분야의 협력 사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